것 같습니다. 형 안노. 자, 일단 좀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예. 민망하지? 하나도 안 민망한데? 일도 안 민망해. 방송 초반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고 이런 현실이. 일단 얘기 좀 할게요. 이 이틀 휴방이 아무 의미가 없어. 진짜 성질이 뻗쳐갖고 휴방을 한 게 이게 나 너무 후회가 돼. 항상 빡종하면 항상 후회가 남아. 제일 미안한 건 역시 미안함도 있어. 솔직히 이제 뭐냐면은 팬들한테 미안하지. 팬들한테. 뭐 이틀 전으로 돌아가자면 내 결론이 뭐냐 생각을 많이 했거든. 이 부정적인 이 에너지를 내뿜는 애들 이제 가차없이 블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걔네들을 자꾸 방에 두니까 일이 생기는 것 같고 가장 많은 피드백을 받은 게 이거야. 슈발로미 하트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나 솔직히 요즘 같은 때는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 내가 화나고 기분이 나쁘면은 솔직히 방송 잘 안 돼. 그게 간접적으로나마 방송에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난 기분 좋게 방송하고 싶어. 괜히 사서 걔네 때문에 민심 조질 이유 없다고 생각해. 솔직히 그런 부류들이 물타기를 해서 기분을 박살내니까 멋 모르고 당한 애들도 많아. 물타기 때문에 팬가입 여부를 떠나서 이거 내가 방관리를 너무 안일하게 한 것 같아. 자유로운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내가 어느새 걔네들 때문에 유연한 사고방식이 사라져가고 표정부터 안 좋아져. 채팅관리 해야 돼 진짜. 심각해 정말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아. 다 따로 놀더라고. 내가 그러고 이제 빡종하고 나서 글을 썼는데 제일 공감 가는 이제 그 좀 대목이 그 부분이었어. 뭐였냐? 12건에도 따로 있고 아쉬워하는 거는 이제 팬들이고 쉴드 치는 거 이제 방송 끝까지 보내드리고 그래서 좀 방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나도 이렇게 되기를 되는 게 원치 않았거든. 그게 좀 컸던 것 같아. 그래서 자, 앞으로 좀 그런 애들을 좀 쳐내야 될 것 같아. 오늘도 한 방송 키고 팬닉이고 뭐 나발이고 팬가입 돼 있는 애들이고 좀 부정적인 애들 그냥 싹 다 쳐내려고 오늘도 한 3, 4명 정도 한 것 같아 시작부터. 그래서 아무튼 뭐 팬들도 제일 많이 이렇게 내용이 나왔던 게 방관리 해야 된다. 방관리 이제 하자. 그 말이었어. 그치. 선동하고 도배하고 분탕질 치고 이런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또 진지하게 안 듣고 리얼 크크만 쳐야 되냐고 또 비아냥거리잖아. 우리 길로레아 같은 애들도. 블랙을 하는 거야, 내가.
얘기는 좀 듣고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공감을 하고 아니다 싶으면은 좀 좋게 얘기해도 되잖아. 왜 좋게 얘기 안 하고 나쁘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선 지키는 게좀 어렵나 봐. 방송에서. 놔두니까 막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줄 아나 봐. 그래서 좀방 관리를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방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기준이 뭐냐? 형님 저 목요일 날 훈련소 갑니다. 초6부터 형님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주군. 그래 잘 가라. 수고하고, 잘 가도록 해라. 기준은 그거야.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베베 꼬인 새끼들. 얘네들을 좀 쳐내야 될것 같아. 얘네들이 어떤 일 비아냥 있으니까. 거리고 의견 제시하면 쳐내는 게 맞습니다. 아, 의견 제시하는 건 나쁘지 않아. 근데 이제 말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아, 내가 뭐 여러분들 피드백 수용 아예 안 하려고 하거나 뭐내 멋대로만 방송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공익이야 훈련소만 가는 거야? 그래, 잘 가라. 그냥 가만히 보는 건빵, 아니, 그러니까 뭐 건빵을 저격하고자 뭐 건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도 내가 뭔 얘기를 해도 요점을 못 잡고 어떻게든지 시비로 받아들이고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좀안 그랬으면 좋겠다. 내 말이 뭔 말인지 알잖아. 사람 새끼면. 좀 알아듣자. 정도껏 하고. 나도 그때그때 그냥 넘겼으면 됐는데 잘안 넘겨졌던 이유가 억울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쓴 글만 봐도 그런 거 있었잖아. 휴가를 가겠다고 다음날에 얘기를 했었 그 다음날에 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또 별풍선 만개 채우면은 또 도망간다고 또 그런 프레임 씌워버리니까 또 그러면은 괜히 또쏜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단 말이야. 그게 아닌데. 방송을 하루에 뭐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아무리 적어도 4시간씩은 했어. 아무리 적어도 근데 5~6시간 했을 때딱 그런 얘기 나와버리니까 돼지야, 왜좀 건빵한테 휘둘려 쌉다 쳐내거나 팬츠 돌리면 되지? 아니 팬챗은 에바지. 팬챗은 그거는 너무 이기적인 짓이고 다 같이 발언은 해야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너무 부정적이고 막 어우 얘는 너무 꼬였다 싶은 애들은 좀 쳐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은 나도 지쳐. 지치고 그런 생각이 들어. 건빵이 킥킥킥은 쳐줘야지. 이제 그래서 그런 거고.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나 지긋지긋하더라. 그냥 그러고 나서 방종하고 안경 깨부수고 그러고 나니까는 현타가 너무 오더라고. 다 싫은 거 있잖아. 막싹다 내팽겨쳐 놓고 그냥 성격 파탄자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 그게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이 든 거야 나도. 안경 왜 깨부셨냐고? 손에 잡히는 게 가장 싼게 그거밖에 없었어. 뭐 던질 만한 게 없어. 다 앞에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그런 거밖에 없어갖고 던질 게 일단 담배랑 안경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던져버렸지. 모니터를 왜 부수냐? 이게 얼마짜린데. 장비들이 다 비싼 거니까 던질만한 게 안경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안경. 다음엔 랄프 안경 있잖아. 아이 랄프 안경을 왜 던지냐? 아 얘들아 오늘 랄프 없어. 오늘 랄프 어저께 이제 휴방할 때 랄프한테 그냥 저 저녁에 집에 가라 그래. 아 저기 여자친구 보러 가라 그랬어. 여자친구가 저기 뭐 강원도에서 인천으로 왔대. 그래서 보러 가라 그랬어. 캥거루 앞발톱이 또 100개를 야 나이츄 나이츄 츄르 고맙습니다. 그래서 방관리를 좀 해야 되니까 매니저가 없거나 그러면은 내가 좀 주든지 할게. 자주 보이는 뭐냐? 애들 중에서 슬쩍 왔습니다. 메시지를 보내 웃어. 응? 왔다고? 아 저기 알림 보냈지. 왔으니까 왔으니까 왔다 그러지 뭐라 그래. 근데 이번에 좀 다들 그래도 공감을 해준 게 너무 고맙더라. 공감 아무도 안 해줬으면 나 진짜 죽을 뻔했어 정말. 전기 머니 게임 돈 얼마 벌었어? 속이 너무 상했는데 뭔 소리야? 그 속이 너무 상했는데 이제 아무도 공감을 안 해주고 그러면 좀 마음이 아플 뻔했는데 그래도 내가 뭐 때문에 빡친지 다 알더만.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아 그런 팬들이 있어야 그래도 방송 오래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내가 했어 이번에 진짜. 그것도 그렇고 형 사랑해. 바이오블리 고맙고. 그 전기가 뭐 머니게임을 나갔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뭐 2주를 쉬어도 그게 아기가 안 맞지 않냐? 코로나 때문에 지금 4명 이상 집합 금지 그게 안 풀렸. 아 5명 이상 집합 금지 그게 안 풀렸잖아. 근데 느닷없이 전기 그냥 장기 후방하고 있으니까 여기 기어들어와가지고 뭐 머니게임 얼마 벌었냐 어쩌냐. 나 지금 전기랑 연락 안 하고 있어. 뭔 말인지 알지? 그것도 그렇고 그래 방송 흐름 좀 읽어라. 방송 흐름 좀 읽고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또 우리가 또 너무 팬가입 돼 있고 팬닉 단애들이 너무 방송에서 또 이렇게 악다구니 쓰고 근데 화사키다 안 되면 한 번씩 풀바랄라견 되아이키 기읍. 근데 형 제가 반관리 해보겠습니다 기읍 기읍. 아이 닉네임이 앞에 씨고 붙였는데 타 팬덤인데 어떻게 매니저를 줘 임마. 넌 내가 처음 본다. 어느 정도 일면식 있어야 주든지 말든지 하지 임마. 어느 정도 일면식 있어야 주지 매니저라는 것도. 아무튼 저 괜히 내가 오늘 이런 얘기 했다 그래서 괜히 분위기에 또 저기 해가지고 또 돼지야. 그럼 놔줘라. 아이 그건 에바지. 광우닉 붙은 애들도 안 돼. 그 괜히 오늘 내가 이런 얘기 했다 그래서 뭐 괜히 막 채팅창에 있는 건빵들이랑 괜히 한 명 붙잡고 시비 걸고 싸우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 서로 화합을 해야지. 왜 어째서 싸우려 그러냐. 무섭고 말라 기억 안 나연. 나 현고정패님을. 그러니? 그럼 나 줘봐라 야무지게 관리해 줄게. 아니야. 너네 내가 지금 다 처음 보는 애들이야. 미안하지만 팬닉 달고 자주 보이고 평소 채팅하는 그 스타일도 보여. 내가 그 저 뭐냐 그 소통 많이 하다 보니까 닉네임 보면은 평소 채팅 스타일이나 좀 그 애티튜드 같은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런 애들을 내가 주도록 할게. 너무 지금부터 막 매니저 하고 싶어갖고 막 바라가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 괜히 이상한 애 완장 채워줬다가 괜히 욕이나 처먹어. 진짜 그 분위기 볼 줄 아는 애들을 줘야 돼. 나도 살초 6부터 형 봤어. 나 더크로스 형님과 합방도 생방송 그러니까 봤어. 그러니까 우쩌라고 코드야. 안 돼. 아무나 안 준다잉. 아무나 안 주고 그게 뭐 대단한 그것도 아니야. 오히려 형 방송 화이팅. 오히려 안 좋은 것도 있어. 괜히 방관리 잘못해가지고 욕 처먹거나 그래버리면은 나한테 안 좋은 얘기나 듣지. 매니저 좋은 거 아니야.
그냥 방송에 좀 애착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친구들이면 좋을 것 같아. 방송 본지 얼마나 됐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눈치가 중요해, 눈치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눈치가 제일 좋아. 눈치가 있어야 돼. 너무 칼같이. 그 매니저는 확실히, 특히 내 방송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것 같아. 다른 방송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있거든? 뭐 언급 강퇴, 뭐 언급 시, 책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매뉴얼이 있어. 근데 내 방송 매뉴얼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달라.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내 기분에 의해서 그런 건데, 뭐 아무튼 뭐방 관리에 관한 부분은 그만 얘기하자. 그만 얘기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뭐 얘기했으니까 좀 잘들 따라줬으면 좋겠어. 아, 이거 눈치껏 채팅치고 그런 게뭐 형님 오늘 나쁜 것도 시청료입니다. 아니고, 아, 무슨 내가 대역죄인도 아니고 괜히 방송에 관몰입해가지고 사람 쏘아 죽일 듯이 그렇게 채팅창으로 몰아가고 그래버리면, 진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지. 코트입니다. 이해가지? 알아서 다들 그냥 선좀잘 지켜주면 매니저 없이도 방송할 수 있지. 근데 이제 개중에 미친놈들이 있어서 그런 거고. 아무튼 좀 그날에 대한 기억은 저한테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그지랄 했던 건 진짜 트라우마라서 방송 존나 하기 싫더라고요. 까놓고 얘기해서 진짜 방송하기 싫더라고. 너무 족같아갖고 막 계속. 그러다 이틀 동안 그냥 디아블로 하면서 무건수행했어. 진짜 아무것도 신경 쓰고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 방송도 키기 싫고. 아무튼 뭐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 괜히 또 방송 기다리고 또 뭔가 코 손실 느낀 친구들한테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방 관리 좀 잘할 수 있게 다들 좀 지켜주세요. 캥거루 아빠를 톡 고맙다. 솔직히 죽은 방송 보는 애들 다 이해할 거야. 몇년 팬들이니까 난 죽은이 친형 같아. 좀 에바다. 근데 한낱 그냥 방구석 인터넷 방송인을 노래하는 보고 코드님 1개월 친형 구독 같다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느낀다라는 거는 너가 많이 친구가 없니? 친구야? 이 새끼 친구 없나 보다. 또뭐 그렇게 오그라드는 거는 좀 하지 마라. MTMT가 또 100개 너무 고맙고. 코손실 세게 왔다. 디귿질 치봐라. 흉가는 이번 달 내에 가기로 했어. 그 이번 주 일요일 친구 날 없는 비응 7년. 내가 그래서 저기 바로 얘기를 했었어. 원래 어저께도 친형은 시간이 좀 된다 나한테 그랬는데 부끄럽지. 도저히 엊그저께 방송을 그렇게 내던지고 나서 다음 날에 휴가 가는 거는 이건 내가 너무 막 자존심도 없고 뭣도 없는 놈 같아. 배리 없는 놈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제는 내가 안 된다 그랬어. 또영이한테 야, 난 지금 방송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뱅잉님 1개월 구독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밖에 시간이 안 된대. 그래서 알았다, 이번 주 일요일 날 보자. 그래서 일단 확정된 건 이번 주 일요일이고 좀더 앞당겨지면은 그때 뭐 하면 되는 거지. 지부기도 김장 방송 여름까지 미루다가 결국 안 했어. 그거랑은 비교할 게 아닌 게, 어제 최군이 힘들어 전화했는데 형한테 연락이, 부재중 찍혀 있더라고. 그래서 나 그때 자고 있었거든. 그래서 오늘 카톡 해놨어, 저녁에. 무슨 일이냐고. 어제 뭐 최근 뭔일 있었어? 왜? 빡쳤다고? 왜? 빡친 일이 왜 있어? 요즘 잘 되고 다 좋지 않아? 영상 지워달라는 거? 그거? 나는 이제 내 개인 소신 발언은 그거야.
누구를 저격해서 한 얘기야, 누구를 특정지어서 한 얘기 아니라 나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어 봤거든. 같이 방송할 때는 희희낙낙하다가 나중에 상황 바뀌니까는, 위치 바뀌니까는 뭔가 아닌 것 같으니까는 자기 기분에 의해서 그거 남의 밥그릇 숟가락으로 딱 깨가지고 그 금가게 하끔 하는 행동이야. 어, 나는 거지라는 거 도저히 용납을 못해. 근데 그게 뭐 나처럼 이렇게 해결한, 그러니까 늦은년들이 다 그렇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아, 여자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대개 여자들이 그래. 어, 대개 여자들이 많이 그래. 자기 어떤 감정 기복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거에 의해서 같이 합방했던 거를 뭐 지워달라. 어, 내가 뭔가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방송적인 사고가 나거나 뭔가 그런 게 있으면은 당연히 지워주는 게 맞아. 근데 그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이유가 어, 누가 우리 누가 합방한 걸 보고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하면은 그거 가지고 괜히 현혹돼가지고 막 나한테 영상 지워달라 그러면 나는 이제 얘기를 해. 50만원 내놔. 우리 남자한테 어. 언성을 높여. MT야 너 같은 그 발언 좀 그만해. 50만원 내놓으라. 잠깐만. 야 MT야 너 뭔 말을 그렇게 하냐. 어, 하지마. 어? 우리 방송은 성 그 뭐냐 성 뭐지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성평등? 성평등 있는 방송이야. 내 최고는 지워주는 대신 어. 돈 달라고 못할까? 나? 아 최고는 왜 지워주는데 돈 달라고 못하냐고 하냐면 나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BJ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긴 했어. 그 종족 특징이야 그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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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한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어 나비아가 또 52개 팬가에 고맙고 아무튼 내가 하던 얘기 마저 하자면은 그거야. 영상을 지워달라고 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어 좀 무례하다? 무례하고 그런 거지. 근데 그런 어떤 사유도 보면은 대충 그래. 뭐 내 팬들이 뭐 어쩐다. 혹은 주위에서 지인들이 이거 보고 수근수근 거린다. 아니 그러면 지인들이 수근수근 거릴 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지. 주인들이 뭐라고 뭐라고 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한테 영상을 지워달라? 말이 돼? 존나 얼탱이 없지. 그건 같은 업종의 상도덕이 진짜 아니야. 그래서 뭐 계약서를 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 그거 가지고 이제 얘기가 와. 그러면은 나는 딱 잘라서 얘기를 해. 어. 지워주는 BJ는 팬이 없나 학고새끼가. 그거 가지고 이제 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지워달라고? 돈 내. 어. 우리 편집자들 고생하고 그거 가지고 아니 방송을 같이 합방을 왜 해? 케미 맞춰가지고 좀 유튜브 각을 잡아가지고 유튜브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 최종 목적적으로는 그런 거 아니야? 어. 자기도 다 알 테고 알 거 다 알면서 주위에서 뭐라 그랬다. 누가 안 좋게 볼 것 같다. 어, 그건 좀 아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케이스는 있어. 내가 민심이 너무 안 좋아. 내가 어떤 사고를 쳤어. 그러면은 그거 같은 경우는 조금 지워달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 왜냐면은 상식적으로 이미지로 선불제는 국룰로 어, 해야 해. 이미지로 먹고 사는 직업이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 이거는 이해는 해줘야 돼. 내가 갑자기 사고를 치거나 내가 갑자기 뭐 민심이 확 안 좋아지는 어떤 그런 어, 사건 사고가 있었어. 그럼 그 방송에서 그 채널에서 영상을 보는데 아 이런 새끼랑 어울리는구나. 어, 아 이런 년이랑 어울리는구나. 어 이거 에바지. 팬들이 좀 안 좋게 보거나 그럴 때 뭐 그런 경우는 당연히 좀 지워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어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돈을 받았어. 어 나는 돈을 유튜브 안 그러니까 아프리카 안 할 때 유튜브에서 방송할 적에 일반인 데리고 방송한 적 있었는데 이제 영상 지워주는 대가성으로 100만원 받았어 나는. 어 그래서 나는 뭐 그래서 그런 건 다 해주지. 난 돈 달라 그래 그냥 그럴 거면은. 어 받을 거야 아니다 받았어다. 내가 독해서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독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좀 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철두철미해서 그런 거고, 뭐 그거를 그렇게 욕을 하지 못했다 그래 착하고 그런 것도 아니야.
만약에 최군이 그거 가지고 이제 요구를 했다, 요구를 못 했다. 그래서 뭐 그게 대인배구, 그게 뭐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야. 각자 해결하는 방식이 다 다른 것일 뿐이야. 이걸 보고 뭐 악독하다, 지독하다 이런 얘기 할 것도 전혀 아니야. 뭔 말인지 알지? 나는 그런 일은 그냥 안 넘어가. 아프리카 와갖고 한두 번인가 그런 걸로 싸운 적 있었어. 만약에 돈도 안 주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채널에 신고 넣어버리면 어떻게 형님은 하실 겁니까? 채널에 신고를 넣는다면은 형그신 자일한 게임 계획은 그러니까 유튜브 없어? 같은 경우는 그거야. 만약에 같이 합방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신고를 넣어. 근데 그 신고가 들어오면은 메일로 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저작권이 아니라 그저 뭐냐? 그 뭐라 그러냐? 초상권? 초상권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내이 영상에 어떤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메일이 와. 그럼 그 메일을 확인을 해야 돼. 그 메일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줘야 돼. 답장으로. 난 그래가지고 약발방할 때 어떤 새끼들이 뭐지 얼굴이 나왔는데 어쩌고저쩌고 아니 다 영상 내에 합의 본 내용이 있다. 풀영상 뭐 48분 13초 이 부분을 가지고 링크를 해갖고 난 URL로 싸서 유튜브에다가 딱 보내. 내가 쓴 메일도 보여줄까? 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막온 애들 온 것들이 몇번 있거든. 나 여기 있잖아. 여기 나오잖아. 이 영상 봐봐. 여기 나와. 풀 영상 채널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저기가 있으니까 초상권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언제 어느 시일 내에 지우지 않으면 네 영상이 삭제될 수가 있고 네 채널에 영향이 갈 수가 있다라고 나와. 그럼 이영난 이렇게 얘기를 해. 이 영상 안에 내용은 개인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 불특정 다수의 익명 플랫폼 그야말로 토크온이다. 주소, 이름, 신상 정보에 대한 그 어떠한 내용도 없으며 본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담당자가 봐. 그 메일을. 그러네? 그러고 무효 처리를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여덟 번? 영어로 왔는데 1년에 한글로 한 여덟 보내니 이게 번, 열 지금. 번 정도. 근데 이거를 보고 병신 빡대가리가 아직까지도 초상권이나 저작권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는 새끼들이 또 보내. 같은 내용으로. 그럼 난또 보내. 여기에다 플러스 같은 내용으로 또한번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미 같은 내용으로 법률지원팀에 의해서 해당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메일까지 받았다. 왜 같은 내용으로 또 신고를 하느냐라고 난또 보내. 그럼 이제 관리자가 중간에서 이렇게 해결을 해주는 거야. 형 토익 100점 맞으실 때. 관리자가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해결을 해주는 거야. 유튜브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돼. 그리고 이제 말도 안 하고 채널에 신고해가지고 영상이 내려졌다라는 거는 메일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채널에 불이익이 가면은 그때서야 부랴부랴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내 채널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바보 같은 일을 당하는 거야. 형 코카페에서 갑자기 탈퇴되었는데 혹시 뭔 이유 말인지 좀알수 알지? 있을까요? 카페니 고기데디였는데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알지? 그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군이 만약 그런 일을 당했잖아. 그러면 메일을 확인을 해야 돼. 내 채널 메일을 확인을 무조건 해야 돼. 유튜브를 하려면은 메일 확인을 계속 해줘야 돼. 나는 내 핸드폰으로도 오고 다 그러거든. 그냥 느닷없이 그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왔다고 내용을 전달받고 거기에 대한 내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 전에 지워버리면 그만이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입증을 시키고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면 그냥 지워버리면 되는 거지. 이해 가지? 자세한 내막은 나도 몰라. 유튜브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느닷없이 뒤에서 신고해가지고 뒤에서 신고한다라는 거는 성립이 안 돼. 이거는 나 중립적으로 얘기를 할게. 뒤에서 영상에 대한 신고를 한다? 뒷신고? 이런 건 없어. 채워진 신고를 원청년님께 하면은 1개월 그 구독 채널 감사합니다. 주인한테 메일이 가게끔 돼 있어. 또뭔 말인지 알지? 플러스네. 그런 거야. 감사합니다. 우리 또 MTMT가. 이해 가지?
뭔 말인지 이해가지 다들. 야, 이 정도 설명해줬으면은 빡대가리 아니면 알아듣는다. 반복 말씀 죄송합니다. 채팅 안 치고 방송 보는데 본캐가 블랙당에서요.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블랙당한 애들한테, 난 블랙하면서도 좀 안타깝기도 해. 팬가입 돼 있거나 자주 본 닉네임 같은 경우는. 나도 그날그날 따라 방송을 좀 이렇게 될 때가 있고 저렇게 될 때가 있잖아. 내 기분에 의해서. 내 채팅 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근데 방송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이끌어나가야 되고 내가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그렇게 안 하려고 이제 나는 마음을 먹어. 안 좋게 안 만들려고 내 방송을. 근데 채팅 치는 사람은 그날 기분이 좀 족같을 수가 있고 괜히 그날 기분이 막 신나가지고 나한테 별의별 쌉소리를 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쌉소리가 이제 내가 받아들일 때는 이 새끼 왜 이래? 뭐야? 갑분사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랙을 해버려. 그래서 블랙할 때 나는 마음이 그래. 아 병신 채팅 왜 이렇게 쳤니 너? 속으로 약간. 에휴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잘 가라. 그러고 이제 보내. 오늘부터는 그렇게 가. 우리 방송이. 뭔 말인지 알지? 채팅이 안 쳤는데 블랙이 됐다? 그거는 개소리야. 채팅을 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블랙이 됐느냐. 이거는 말이 안 돼. 너희 집 고양이가 채팅을 친 것도 아니고 네가 채팅을 쳤는데 그냥 네가 생각했을 땐 별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거겠지. 근데 뭔가 방송의 흐름에 또 별로 방송의 흐름에 전혀 관계없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네가 타이밍 근데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는 것도 말이 안 돼. 뭔가 애들이 물타기 하고 있을 때 그때 네가 뭔가 거기다 장작불을 장작을 집어넣는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같이 굴비역듯이 엮여갖고 그래서 블랙당했을 확률이 굉장히 난 높다고 봐. 네가 무슨 채팅을 쳤는지도 생각을 해봐야지. 뭐 말인지 알지? 그래서 괜히 이유 없는 블랙은 없다고 생각을 해. 괜히 이유 없는 블랙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 아무튼 나는 좀 진짜 솔직히 나도 하면서 이게 맞나? 싶어도 좀 칼같이 할게 오늘부터는. 왜냐면 얘네들을 놔두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방 안에서 이제 계속 이제 방송 안에서 상주하고 있다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내 멘탈을 터트려. 그런 게 굉장히 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싹을 뽑으려고 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기분 좋게 방송하고 싶고 사실은 죽은 그럼 오늘부터 칼춤 추는 거자. 아니 칼춤이 아니지. 이걸 칼춤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엊그제 빡종 방송 때 이응이응 친 애들 중 한 명인 것 같은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나는 솔직히 요즘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려 그래. 뭔가 좀 도끼를 빼고 좀 유쾌하게 방송하고 싶거든. 애들이 군기 빠졌노. 유쾌하게 방송하고 싶어.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바뀌면은 여러분들도 조금 바뀌어주라. 뭔 말인지 알지? 흉가 2월에 안 가. 이번 주 일요일이라 그랬잖아. 이번 주 일요일이라면은 31일이잖아. 2월에 안 가. 2월에 간다고 얘기 전파를 이상하게 해버리면 또 이 개새끼 또 흉가 안 가려고 또 2월에 가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이해가지? 형님 전 형님 방송 라디오처럼 듣고 잘 때 듣습니다. 채팅 친 적이 없습니다. 네가 끝까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진짜 블랙 당하고 풀어주는 게 진짜 싫더라. 항상 같은 잘못을 저지르거든. 그래서 나는 푸는 게 너무 짜증나. 근데 네가 너무나도 억울해하니까 풀어줄게. 풀어준다. 그리고 너가 또 선의의 표시로 또 나한테 한 500개 정도 쌌니? 들어보자. 나는 채팅 다 기억해. 풀어줄게. 부검이 아니 몇 개 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진정성으로 가야 돼. 블랙을 풀어주는 거에 있어서 이 새끼가 많이 쌌다 그래서 풀어주고 그러면은 분명히 또 이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을 거야. 그래서 나는 진정성으로 가자. 이거는 그냥 뭐 네가 쌌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억울하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풀어줄게. 지금 블랙 207명 됐다. 207명 많은 거 아니거든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풀어줄게. 그 영어 닉네임 쳐봐봐. 내가 풀어줄게. 풀지 말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번호는 남기면 안 됩니다. 네가 넣은 거라고 공시가? 근데 왜 블랙을 했는데? 22번째 블랙자 퀵뷰 주나요? 왜 블랙을 했는데? 공식이가 말을 해봐. 그리고 부검해 주시죠. 제가 채팅 쳤는지 안 쳤는지 진짜 억울합니다, 형님. 그러니까 원정 블랙 당했다고. 아, 그 신날인 그날이야? 그니까 너는 신나린 방송에 가갖고 그 뻐꾸기 짓을 해갖고 원정 블랙 당한 거구만. 그거 악질 아니야? 원정이면 존나게 악질이지 20세기가. 이 남의 원정 블랙이라고 시불세기야. 그게 다 와. 원정 이건 뒤져야지. 그 남의 방송 가서도 나에 대한 어떤 아니요, 언급이 나오거나. 아니요, 감정도 없고 유튜브 풀 영상에서 그 영상 봤어요. 응?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다른 방송 갖고 나 이간질하거나 그러면 그걸로도 블랙을 당하거든. 엄마 걸어. 야 비료야, 너도 말투 고쳐라. 엄마를 왜 걸어, 개새끼야. 왜 마음이 트레이드를 해? 너 같은 새끼들이 자꾸 말을 그렇게 하니까 패드립 꿀잼인데? 너 때문에 패드립 친다니까. 애들이 패드립을 일상적으로 한단 말이야. 너무 시발적인데. 엄한 거 트레이드는 좀 심했지 임마. 마미 트레이드는 하지 말고. 안다님 빵 열혈이고 어디 가서 이간질 안 합니다. 야 루루루루루 좀 풀어주자. 아니야 얘들아, 그렇게 가지 말고 이건 블랙 풀어주는 거는 진정성으로 가야 돼. 야 한번 풀어. 선비는 레게년이 또 300개로. 아이고. 풀곡함 들려줘, 형. 갑자기 노래 불러. 난 지금 노래하면 나 내일 모레 녹음 있거든. 나 새로운 노래 그 발라드 앨범. 누가 카페에다 올렸더만. 그거 한번 들어봐라. 약간 이진성 곡이라고 괜찮아. 라이브도 좀 걸어. 그럼 또 빨리 풀어주게. 아이디 쳐봐봐. 네 로그인 아이디. 내가 빨리 풀어줄게. 나 지금 귀찮아질라 그래. 빨리 풀어줘. 그리고 콩시가 제목 뭔데? 제목? 몰라. 미정이야. 미정인데 내일 모레 녹음실에서 방송 킬 거거든? 녹음하는 현장을 같이 만끽해 보자. 아 보통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는구나. 이런 것만 알아두면 돼. 저 사람 최근 방송에서 이간질하다가 걸려서 블랙 먹은 것 같은데. 아, 또 내 친구 최군이야? 왜 뭐라고 쳤는데? 그러니까 얘는 아예 그냥 전혀 그냥 사실 부인. 그냥 아예 극구 부인을 하고 있고 뭔가 원정 블랙이라고 하고. 나 지금 상황을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그냥 콩씨가 카페에 올라가 있다고. 그러면 콩씨가 매체에다가 링크 한번 줘 볼래? 매체에다가 링크 한번 줘봐봐. 또 누가 블랙당해서 억울한 척 하면 풀어줄 거야. 빈 채팅도 안 치는데 블랙을 어떻게 건워. 야 그래 보자. 홍식 루루 블랙반 기억이요. 알고 보니 재수게이 아니야. 최군형 방송에서 코트형이랑 이간질하는 놈이 있다. 승기 잡는 날 KWJ예야? 개소리 아니고요. 코트형 방 애청자인데요. 이간질 엄청 많이 한다고요. 이상한 놈을 뭐라고 하시네요, 님들?
좀 상당히 우호적인 최군 방송에 요즘 코트형 방송에서 최군님이랑 엄청 이간질한다고 했습니다. 내 방송에서 뭘 이간질을 해? 그러니까 일단은 결론적으로 최군이랑 나는 이간질 성립이 안 돼. 근데 중요한 거는 네가 거기서 그런 말을 해버리면 차라리 내가 나왔는데 저거 블랙당할 만해. 아이디가 같다 그러네. 구글링 해봤나 보네. 또 공식이가. 그래서 그 채팅으로 네가 보고 싶은 게 뭐냐? 최군이 코트형 방 시청자들한테 욕하길 바란 거냐? 야, 그냥 안 푼다잉? 채팅 안 쳤다는 건 구란의 결국 10세기야. 안 푼다잉? 유튜브에서 펜갑 하러 왔어요. 우리 자주이 100개 펜가입 자주이 고맙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냥 이렇게 가자. 그냥 블랙은 못 푸는 걸로 할게. 왜냐면은 네가 말 한마디도 좀 못하고 있잖아. 네가 반박 못하고 있잖아. 네가 아무리 싸도, 그러니까 너는 오늘은 착한 거야. 네 기분이. 그리고 오늘은 뭔가 순수하고 오늘은 저 아무것도 몰라요. 왜 제가 블랙 됐죠? 이 지랄하는 거고, 전날 같은 경우는 이제 네가 기분이 좀 안 좋거나 뭔가 좀 불쾌한 그런 부정적인 게 있었나 보지. 제가 코트형 방송에서 봤는데요, 코트형 방 시청자들이 최군 형이랑 이간질 존나 하던데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그 방에서 또 그렇게 쳤나 보지. 이게 문제라는 거야. 매니저 달라고? 야, 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냐? 말해봐. 상륙 박혀서 상처 받고 울지 말고 부캐로 봐라. 형님 주어를 빼고 말한 거 죄송합니다. 그래, 이제 네가 말이 나오는구나. 근데 네가 네 태도가 뭐가 문제인 줄 아냐? 아까랑 전이랑 지금 다르잖아, 그지? 아까 네가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블랙 당했는데요? 이게 웬일이래요? 이게 뭔 일이에요? 이 지랄하다가 이제 딱 증거 나오니까 아, 형님 일단은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좀 주어를 생략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또 너가 너를 변호하는 게 이 태도가, 봐봐, 너 이 태도가 애들이 극혐하는 이유가 그거야. 니 딴에는 이간질, 니 딴에는 그게 이간질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 누가 봐도 그렇지 않냐? 네가 그럼 잘 마무리를 지어주든가. 제가 그 요즘 코트형 방송에서 봤는데 뭐 최군 형이랑 이간질 하더라고요. 근데 코트형이 그때그때마다 잘 대처하고 좀 이간질. 근데 애초에 씨발 어느 방이건 이간질 있고 한데 그걸 왜 거기다 굳이 알리냐고 임마. 그럼 내 팬들이 그런 줄 알잖아. 내 팬들 성향이 맞잖아. 야 왜 굳이 그렇게 하냐 너는. 친구야, 형 돈으로 보자 저세기 풍선 쏜 거 난 본 적이 없어. 수지타산이 안 맞는 10세기잖아. 그냥 죽은 머리에 있는 성지칼리버로 처형하시죠. 아, 잠깐만, 내가 부캐까지 블랙을 하는 거는 얘들아 갱생의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너는 뼛속부터 그냥 그런 새끼야 라고 쳐내버리면 제 나름대로 흑화할 수가 있어. 난 정 만들고 싶지 않아. 제가 나중에 흑화했고 씨발 블랙 당했네. 와 족같네 씨발 돼지 새끼 존나 빡치네. 와 나 오늘 별풍선까지 쐈는데 와 씨, 이러면서 그래 너 나랑 끝까지 가보자 이러면서 또 나한테 그렇게 들러붙을 수가 있어. 난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싫어. 웬만하면 나는 이번에 최근에 고소 하나 했잖아.
그 고소 때도 느꼈고, 안 하고 싶어, 웬만하면. 이해 가지. 인간은 안 변합니다. 형님 청개 쏘면 봐주시죠. 전화를 하겠다고? 굳이 이런 것 때문에 너랑 나랑 또 통화까지 해야 되니? 와, 너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한다. 네가 뭐 역행 열혈 8등이고 자시고 가네. 왜 남의 방송에서 이렇게 이간질을 하니? 이건 또 뭐야? 형 대류탁이라는 BJ가 형 저주한다고 그럴리고 방송에서 욕하단다. 티소울 7이 있긴 있네, 여기에. 난 남의 방송 가갖고 욕은 안 했는데. 뭔 일이냐? 아, 또 갑자기 부두수라는 이런 네크로맨서들이 많아졌지? 또 이렇게 악마 숭배자들이 또날 건들라 그러네. 왜 그러지? 속상하네. 야야, 그래. 야, 피곤하게 저기 하지 말고. 야, 루루루루루야. 내가 오늘부터 마음을 바꿔 먹기로 했으니까 너 풀어줄게. 어? 너 본캐 풀어줄 테니까. 다른 애들 지금 뭔가 본캐 풀어준다 그러니까 이 새끼 돈에 현혹됐다, 돈에 매료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맞아. 내 앞으로 자주 쏴라. 맞아. 돈에 명된 거 맞고 장난이고. 봐줄게. 한번 봐줄게. 얘는 한번 봐줄게. 뭐냐, 그러니까 너무 막 후회를 하잖아, 지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런 진정성은 나는 이해를 해줄게. 한 번만 풀어줄게. 앞으로 하지 마. 앞으로 네가 오늘 뼈저리 느꼈으면은 갱생의 의지는 줘야지. 지금 블랙데니엘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안 그러겠다. 진짜 뭔가 나좀네말 스스로 들으니까 깊게 아닌 깨시면서 것 같다. 어쩌자는 겁니까? 아니야. 내 신념을 깨부수는 게 아니라, 아니야, 풍더 받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풀어줄게, 알겠지? 그래. 언급이 나오면 좋게 언급을 해. 네가 팬이고 그러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좀 하자잉. 좋게 하자. 뭔 말인지 알지? 좋게 가자. 알았어. 앞으로도 저 정도로 막 이제 나한테 진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진심으로 그러면 봐줄게. 200명밖에 안 돼. 자아주의야, 100개 고맙다. 100개 고맙고. 뭐가 됐든 응원합니다, 희길. 아이고, 그래, 고맙다. 별일이 다 있네. 나는 근데 남의 방송 가갖고 내 아이디로 욕을 안 해. 내 아이디로 가고 괜히 욕짓거리하고 그러지 않는데 왜 갑자기 나를 저주한다 그러지, 어떤 BJ가? 희한하네. 갑자기 저주를 한다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티소울 7이 있어. 나는 예전에 그런 적은 있어. 부캐로 들어가서, 부캐로. 방송으로 이제 부캐로 들어갔는데, 타격 없는 찌그레기 같은 애들은 넘어가자. 빵명 방송이야. 그래가지고 둘다 민망해가지고 내가 잘못 클릭해갖고 들어갔거든? 그냥 둘다 멀뚱멀뚱 서로 쳐다보고 있다가 민망해. 그러고 있다가 그냥, 저 뭐야, 누가 한명딱 들어오길래 바로 바톤 터치하고 바로 나갔어, 도망갔어. 그런 적은 있었어. 아, 감수도 있어. 아이씨발, 또라이 새끼네, 이거. 저 때문에 불쾌하셨던 분들 죄송합니다. 코트 형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방송 재밌게 보겠습니다. 그래, 승기 잡은 나라, 앞으로 그러지 마.
좋게 좋게 풀자. 야 근데 어제 뭐 두 명이나 연예인 두 명이나 세상을 떠났더라. 한 명은 연기자고 한 명은 래퍼인데 연기자분은 엄청 그래도 뭐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러고 사람들이 다 슬퍼해주고 막 그러는데 아이언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그 누구도 명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없더라. 어. 야 이거 세상 어떻게 산 거야? 어. 내가 빌어달라고? 그것도 아닌 것 같긴 해. 왜냐하면 나도 아니, 나는 이제 그런 거야. 이제 아이언의 행보를 보면은 마약을 했는데 이제 대마가 자기는 마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어.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마약이 불법화돼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고 어쩔 수 없이 떠안고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내가 그렇게 마약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마약이라 그러면은 그게 맞는 거지. 대마초를 가끔씩 어떤 애들은 좀 희화화시키고 아 희화화래 뭐 한다 그러지? 대마초를 약간 어떻게 한다 그러냐 그거 보고 뭔화라고 그러지 얘들아? 나 대가리가 안 돌아간다. 어 미화 그렇지. 아 이 새끼 똑똑하네. 아 좋아. 어 미화시키고 그런 애들이 간혹 보이더라고. 어 근데 대마는 불법이잖아. 정당화 시키고 약간 좀 그런 태도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형님 혹시 카페 정지도 풀어주실 수 있나요? 그냥 형도 형 어이없는 거 알지? 라는 발언으로 갔습니다. 뭐 너까지만 풀어줄게. 아 방송 분위기 자꾸 패치네 새끼가. 그래 너까지만 풀어줄게. 닉네임 뭔데? 어 야 쪽지로 하자. 말해봐. 형님 디스코드 차단 풀어주실 수 있나요? 아, 이 차단당한 새끼들은 진짜 이해가 안 가. 아니 나는 니네가 살짝 이해 안 가는 게 뭔 줄 알아? 그렇게 손절할 것처럼 그렇게 아무런 저기가 없는 것처럼 미련 없는 것처럼 나한테 나를 심기를 거슬리게 내 날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너네는 왜 지나고 나서 갑자기 풀어달라고 하고 갑자기 또 겸손해지고 그러냐?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왜 그렇게 왜 그런 거야? 장난이라고 시바라 디그치. 어. 이 나중에 소중함을 깨달은 거야? 오늘이 무슨 광복절이냐 시벌 새끼들. 그러니까 애들이 오늘 뭐 블랙당하고 차단당하고 이런 애들이 되게 저기를 많이 하네. 어 그냥 한번 블랙당하면 그냥 손절을 쳐라. 졸업을 해라. 그게 제일 깔끔하지 않냐. 어 아무튼 뭐 풀어줄게. 재가입하고 다시 너는 그 절차 밟아야 돼. 출석 30회 찍어. 어 얘 맞나? 활정인가 얘? 무슨 별풍선이 너네 차단 푸는 값이냐? 난 코카 마슬라슬한 나이로 들까서 조용히 카페질 하고 있는데 키킬. 가입 불가. 맞지 이거? 패드립 봉인 풀어주세요. 여기 있네. 너 2019년 11월 24일 날 블랙 당했네. 가입 불가 해제 해줄게. 어. 지금 보니까 한 2,100명 정도네. 룰이나 세웁시다. 카페 한 3년, 3, 4년 하면서 어 2,100명 정도가 블랙이 됐네. 어. 2,100명 정도? 감사합니다, 형님. 그래 그래. 풀어 줄게. 다시 가입하고 네 아이디로 해라. 어. 근데 그런 애들도 좀 저기 하긴 해야 돼. 40대, 50대 아이디. 솔직히 40대는 있을 수가 있어, 솔직히. 어. 아프리카 오고 나서 좀 연령대 올라간 건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 50대. 50대는 진짜 내 팬 없다고 생각하거든. 50대는. 근데 50대들이 있어. 부모님 아이디로 가입한 새끼들이지. 어.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왜 나중에 후회하는지 난 도저히 그 감정이 이해가 안 간다. 아, 난 진짜 인간관계에서도 뭔가 한번 그 끝난 관계는 다시 이어붙이려고 내가 안 하거든. 내가 놔버리면은 끝나는 관계들이 있잖아. 그럼 서로 놓고 사는데 희한하게 안 그런 애들이 많은 것 같아. 봄이 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 아무튼 좀 그 좀 이쁘게 말해라. 자 그렇고 그러니까 이 이쁘게 말하라는 말은 내 기분에 맞추라는 건 아니야. 내 저기 맞추라는 게 아니고 좀 부정적인 걸 좀 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이다. 아무튼 콧대원이 또 100개 팬가입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자. 뭐 아이언 얘기하다 말았지. 그러니까 나는 그 아이언이 좀 그 자기 소신이 굉장히 또렷하잖아. 그래가지고 뭐 다른 연예인들도 존나 까고 막 도끼 인스타에다가 DM으로 쌍욕 받고 이런 게 옛날에는 나는 좀 멋있어 보이기도 했었어. 왜냐면 할 말은 하고 사는 약간 그런 이미지이기도 하고 뭔가 노빠꾸 같은 이미지 같아갖고 이 새끼 좀 강단 있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 아이언에 대해서. 근데 점점 이제 행보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스스로가 왕따가 되는 행동인 것 같더라고. 인간은 어쨌건 사회적인 동물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한 달이 걸쳐서 또 아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워낙 좁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양아치로 보여. 그러다가 그렇지 사회 부적응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보인다 그래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좀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확실히 그냥 자기 소신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건들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것도 좀 느껴 솔직히.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 단 한 명도 명복을 안 빌어주고 고인에게 액션비 미지라라고 욕하고 그런 거 보니까 죄값을 지옥에서 받아라 이러면서 와 사람들 무섭대 진짜. 죄짓고 살면은 그러게 된다. 그렇지. 조지는 또 지금 왜 1등이냐? 미투 3년 재판 끝. 결국 조재현이 이겼네. 그 미투 건은 증거가 불확실하니까 증거가 불확실하니까 상대방에서 아니라고 얘기해버리고 변호사 선임이 야무지게 해가지고 끝까지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지. 아무리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래서 녹음이 중요해. 이래서 증거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앞뒤 다른 새끼들이 많거든. 아, 나도 이 고등학교 때 뒤지게 그 선배한테 두드려 맞았다가 방송에 썰 풀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고소 먹었었는데 그런 기억이 없다 그러고 끝까지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내가 불리한 상황이 돼버리더만. 생방도 잘 볼게요. 내가 불리한 상황이 돼버리더만. 그래서 기가 차더라. 기가 차. 근데 난 끝까지 내 태도에 대한 신념은 지켰어. 고소 취해야 되려고 안 하고 걔 쌍욕 박았어 계속. 근데 어찌됐건 우리 엄마가 해결해줬거든. 고향에 이제 아는 분이 계셔갖고 이렇게 좋게 해결해가지고 끝냈는데 현타가 존나 오더라. 안 했다고 해버리면 또 문제가 또 달라지는 거라서 일관적인 진술을 그런 거 필요 없이 증거가 존나 중요해. 엄마가 해결해줬어. 그러니까 고소 당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밥 먹는 자리에서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왔었어.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고. 내가 걱정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담담하게 얘기했어. 나 고소당했어. 뭘로야? 아, 내가 이 영상 있는데 봐봐. 엄마도 사실은 기억을 해. 내가 얘 전남여고 다녔을 때 그렇게 폭력당해 그 뭐야 학폭에 시달렸었다라는 거죠. 근데 학폭이 내가 뭔 잘못을 하거나 왕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강을 잡기 위한 학폭이었어. 이게 존나 애매모호하지 않아? 기강을 잡기 위해서 2학년 3학년 선배가 3학년 2학년을 뭐 집합시키고 그러니까 군대식 구타 부조리 그렇게 해갖고 두드러 맞은 거였었거든. 그래갖고 한 명은 말더듬이 되고 그랬었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불 꺼놓고 때리니까 그러니까 기숙사 맨 끝방에다 몰아놓고 불 꺼놓고 때리니까 음악 틀어놓고 무서워. 불 꺼놓고 맞아봐. 불 꺼놓고 때리니까 무서워. 어디서 어떻게 주먹이 날라올지 모르니까. 그런 어떤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방송에서 썰을 풀다가 내가 모르고 실명을 말해버렸지 뭐야. 그래서 그 영상 나중에 지우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렇게 하니까 진짜 현타 존나 오더라.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 선배 입장에서는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수가 있어. 나는 그 기억이 나거든. 맞았던 기억이. 그럼 내 기억이 조작된 걸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끝까지 아니라고 부인을 하니까. 야. 그래서 어쨌건 고소 취하를 해주고 그러고 그냥 살아가는데 현타가 많이 오긴 하더라. 그래서 참 증거 남기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내가 그때 맞고 있을 때 녹음이라도 해놓고 그걸 컴퓨터에 저장해놓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라면은 그건 진짜 데이터 야무진 건데 그래도 뭐 24살 때부터 다 저장해놓고 살고 있으니까 방송 시작하면서 난 다 저장하거든. 그래서 한 11년의 데이터가 있긴 하지. 외장하드에 중요한 것들 나중에 말 바꾸면은 내가 좆되는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이렇게 해놓은 게 많아. 사람 못 믿겠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한번 내가 그 개 같은 경험을 겪은 적이 있어. 그러니까 진짜 날아갈 뻔한 적 한번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또 슬기롭게 잘 대처를 했거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느꼈어. 아 이거 저장해놓고 살아야겠다. 잘 먹고 잘 방송하고 사는 게 복수다. 잘 저장해놓고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아이폰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있지. 아이폰 녹음이 안 되잖아. 녹음 기능을 쓰면 좋아. 진짜. 그리고 뭔가 다시 그걸 들어보면은 객관적으로 좀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저기 하는 거지. 내가 뭐 나쁜 놈은 아니잖아. 백다현. 다현이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로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는 얘기했지. 방송에서라도 혹시 그런 썰을 잘못 풀었다가 되려 너가 좆되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좋게 저기 하게 서로 끝난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다현이랑 그때 얘기하고 나서 그런 건 있었지. 하여간에 뭐든지 저장해놓는 습관을 들이는 게 참 좋은 것 같긴 해요. 백업 시켜놓는 거. 내 기억도 백업 시켜놓고 제일 깔끔해. 사건 당사자끼리도 녹음 불법으로 개정된 건가? 아 그러니까 녹음이 불법이다 뭐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변호하려면 어쩔 수 없이 녹음을 해야 된다니까. 나를
저기를 해야지. 아, 다현이 같은 경우인데 철없을 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 거고, 뭐 토크온 같은 데서 그냥 좀 욕짓거리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게 그게 뭐 그렇게 뭐 큰 저 어? 허물이라고 그거 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걔도 나이가 어리고. 어? 아, 막말로 이 방송에서 패드립 한번 안 쳐본 사람 있어요? 다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겠지. 근데 여러분들 또 모르는 거야. 내가 언제 패드립을 쳤을 수도 있어. 어, 다 안 쳤다고 하겠지. 말로는 나도 해. 어. 아, 진짜 안 친 사람도 있었겠지. 어. 나 걸고. 어, 근데 이제 녹음하는 게 불법이 된다라는 그 법이 개정이 된다 그러는데, 어, 그래도 난 계속 저장을 할 거야. 중요한 내용들은. 그게 맞아. 사람이 앞뒤가 달라버리면 안 되니까. 그 일관성 있는 게 중요하지. 아휴.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허위 미투를 당했는데 허위 미투를 이렇게 반증할 그 방법이 없다 보니까 어? 불법이고 말지 억울한 건 못 참지. 그래서 녹취 그런 걸로 해가지고 차라리 불법을 저지르고 내 그 죄를 벗어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 그 항목으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게 성립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크지. 왜냐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불법 녹취물 증거물을 쓴 거니까. 어,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불법이지만 어, 필요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어, 이거는 그 녹취록은 증거로 채택을 안 한대. 어, 증거로 채택을 안 한다는 건 그건 그 이제 뭐 괴담이야. 그건 괴담이야, 괴담. 그건 증거물이 다 돼. 지금도 남자 그 성 그 뭐지 피해자 모임 어 그 피해자 모임이 있어. 카페 같은데 남성 그 허위 미투 피해자 모임 뭐 이런 카페가 있어. 거기 보니까 변호사가 관리를 하거든 거기를. 왜냐면 그게 다 고객들이니까. 그래서 불법 녹취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녹취를 해놓는 게 좋다고 변호사가 그랬어. 어, 뭐 말인지 알지? 어, 다 방법이 있대. 효력 있어. 어. 도청 감청만 불법 아니야? 자,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뭐 이렇게 감론을 막 펼칠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뭐 아이언 얘기가 되게 됐는데. 하여간에 그런 것 같아. 너무 자기 소신대로 이렇게 너무 녹 밖으로 살면은 분명히 좆되는 수가 있다.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살기로 했어. 내 소신에 따르면은 정말 솔직하게 보자면은 형님 신세계가 SK 와이번스 인수하고 청라의 동구장이랑 백화점 테마파크 짓는답니다. 아, 진짜? 어, 청라에 호재 들어왔네. 근데 나 어떡하니? 나 전세인데. 나는 집을 아직까지는 사고 싶은 생각이 없다. 청라도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은 아니야. 어, 호재긴 한데 나 그래도 전세야. 전세. 송도를 가고 나서 그 생각이 무너졌지. 청라가 괜찮았는데 송도를 가보니까 더 나아 보니까. 어, 진짜로 외국인들도 좀 많이 살고 이제 서양인들 좀 많이 살고 그러던만. 근데 청라보다는 송도지. 그 송도보다는 뭐 미사나 뭐 이런 쪽 강남 근교에 있는 그런 쪽이 낫지. 어, 산다면은 그런 쪽에서 사는 게 맞지. 어. 송도 누구랑 가셨어요? 뒤질래?
코트F 봄날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봄날이 고맙다. 이 조국이 최순실 뭐가 뭐가 뭔 말이야? 뭔 말인지 일도 모르겠네. 앞으로 군대는 어느 직장에 들어가도 경력 인정 안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우쭈라고 몰라. 내가 그 나라 돌아가는 일에 하나하나 다 그렇게 알고 관심 있는 줄 알아? 문재인이 내가 그나마 어제 알고 있었던 그 두 명이 이렇게 세상을 달리했던 한 명은 연기자 한 명은 래퍼 그거 말고는 딱히 아는 이슈가 없는데 여기가 썰전이냐? 그 일 이 이거 법무부 장관 너 블랙 할게 개새끼야. 너 때문에 애들이 또 정치병 빠진 새끼들이 또 1 혹은 2 이런 거 하네. 너 때문에 안 되겠다. 너 내가 블랙할게. 그러니까 방송의 내용이랑 전혀 관계없는 떡밥도 재밌는 떡밥이면 내가 어느 정도 물겠어. 근데 느닷없이 뭔 조국이랑 뭔 아이디 찾기도 귀찮다. 블랙해라 공식아. 새야? 새멱살? 새멱살은 뭐야? 베인? 사람이 안녕. 게라스가 유지 비용으로 요긴하게 써라. 그래 고맙다 베인아. 오랜만이네. 사실 링크로 만들면 들어가실 건가요? 당연히 들어가죠. 아니 근데 서수길 사장 그 케빈 크루는 뒤에 빛나는 뱀 같은 거 뭐예요? 조명이요. 나노리프. 저거 100만 원 주고 샀는데 믿겨지세요? 네! 조명 좀 밝게 해볼까요? 네! 어? 이야 이 돈이 썩어. 네. 이게 클라스지. 너무 밝아서 안 보이는데 존나 이뻐 보면은 불 다 꺼놓고 보면. 케빈 크루 들어가면 서수길 개그 방송하는 내내 리액션 해줘야 되는데. 저기 망상놀이 그만해라. 힘내세요. 아. 캠이 저 색깔을 다 이 저 밝은 거를 다 저기는 못하네. 팩트 테크 유튜버 서양인이 저런 거 뒤에 달아놓으면 뭔가 있어 보임. 배지영 되게 별거 아닌 거로 기분 좋아할 때 존나 귀엽지 않냐? 근데 나 이거 팔라 그랬는데 중고로 안 팔려가지고 나 그냥 쓰는 건데. 서수길 vs 철구 먹토쇼하면 누구 편에 드실 거예요? 서수길 편이지 얘들아. 뭘 당연한 걸 물어보냐? 왜 사냐고 저런 거를? 그래 백열등만 들어오면 백열전구만 들어오면 되지 그지? 형광등만 들어오면 되지 저런 조명을 왜 사? 돈 아깝게. 저거 사느니 뜨끈하고 든든한 국밥 먹지 그지? 저거면 저거 하나에 국밥 몇 그릇인데. 비글즈는 언제쯤 볼 수 있냐? 몰라 좀 씨발 비글즈 얘기 좀 그만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지긋지긋해서 그래. 더 뚱뚱해 보여요. 내가 어떻게 알아. 화나 비글즈 얘기를 막 물어보는 시청자들한테 몰라서 묻나? 그런 생각이 들고 괜히 나한테 말 걸라고 비글즈 언제 하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서 할 말이 그렇게 없나? 아무튼
카페에서 새멱살이나 찾아보라고. 그래, 보자. 뭔데? 이거 뭐야? 새야 재즈다. 표정 왜 이러냐, 이 새끼 이거? 한달 살이 컨텐츠 도중 새구공 시즌 2 새멱살 사건. 어디 보자. 제주도 한달 살기 아, 그래서 컨텐츠. 비글즈가 뭔데 키키엔? 왔는데 제주도에서 한달 살기 컨텐츠 하는데 제주도에 펜션을 한달 동안 빌려서 BJ를 초대해서 먹방하거나 약간 그런 컨텐츠. 뭐 나도 2월 달에 가기로 했는데. 제주도 일상 방송하다가 일반인이야 이두 사람이. 제주도 사는 일반인이 새해한테 혼자 왔을까? 가도 놀러 가도 되겠음매? 했나 보네. 새해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일반인들이 놀러 가겠다 그러네. 역시 생기고 봐야 될 일이야. 새해의 주 분야인 색드립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가던 와중에 여자가 취했는지 새해한테 억지로 먹이기 시작함. 건배만 하고 먹지 않고 잔을 내려놓음. 계속된 거절에 시청자들이 새아가 싫다는데 왜 자꾸 어제 새아 먹이냐고. 멱살 잡히고 머리끄댕이도 잡히고 경찰도 뜨고. 역설까지 도배되기 시작함. 취기가 오른 상태라 그런지 행동이 앞뒤가 없어지고 핸드폰을 뺏고 새아한테 욕을 하기 시작. 이때부터 새아가 정색을 하기 시작을 하고. 나 때문에 방송에서 이득 본거 많잖아. 아닌데? 도움된 거 1도 없는데? 아닌데 씨발아? 약간 이런 톤이네. 이런 식으로 싸웠다. 세아는 맨날 맞냐? 세아는 와중에 여자 입에서 관종새끼라는 단어가 나왔다. 싸우는 와중에 세아한테 관종새끼라고. 세아는 빡쳐서 씨발려나 끄지라. 뭐 남자답네. 끄지라고 안 간다고 식으로 싸움. 계속 있어. 경찰 부를게. 공권력 쓸게.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아졌구만. 경찰 부르고 끝까지 안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거야? 깡따구가 좋네. 친구 2층에서 쉬다가 상황 파악하고. 경찰 왜 불렀는데? 여자가 춥기 오른 데다 자기 때문에 경찰을 불렀다는 사실에 갑자기 빠개쳤다고. 카메라를 갖다가 문 넘어뜨리고 그랬구만. 완전 강귤련이네. 매니저도 빡쳐서. 친구는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화내는 중. 이거 카메라를 막 팍팍 쳐버렸구나. 삼각대를. 그러니까 약간 분노 조절 그건가 보다. 그지? 분조장인가 봐. 술 먹으면 그런 사람도 있어. 자기 그 화를 못 이겨갖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왜 분노 조절장애가 생기냐면, 평소에 화를 못 풀어서 그래. 평소에 쌓아놓고 살다 보니까, 술 먹고 나면 별것도 아닌 일에 막팍 터지는 거야. 친구와 매니저의 영혼의 디펜스. 다른 친구는 뭐 하고 있었대? 의자 발로 차고 분노하고 카메라 잡고 흔들고. 멱살 잡혔네. 밀치고 볼 꼬집었네. 그러니까 싸대기는 못 때리고 그냥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힙합 그냥 전사네. 잡은 거네. BJ들 족같다. 씨발 빨아먹을 거다 빨아먹고. 얼른 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후회 안 해. 꺼져. 친구한테 끌려가면서 소리 지름. 으아! 친구가 데려가고 술 취한 애 분노 중. 세아는 그 와중에 깜빵 어우, 너무 가야겠쥬? 못생기셨는데. 시전 중. 그 뒤에 경찰 왔는데도 머리끄댕이 자꾸 헤드뱅잉 시키고.
경찰이 다 묶여가고. 난 웃기다. 이제 이런 일 생기면 이 새끼한테. 나는 웃겨. 나한테 저런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나한테 저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 저 분조장, 저 분노조절장애 저 친구도 나랑 있으면 선택적 분노조절장애가 되지 않을까. 선택적이 된다니까. 윤군이었으면 바로 면상 잡고 사커킹 날리고 쓰러. 난 폭력적으로 해결 안 해. 나는 습삭하지. 난 절대 난 폭력적으로 해결하지 않지. 멍짜방 출봉으로 혼내줘야지. 나는 그럴 것 같아. 화내는 모습이 상당히 섹시하네. 고백하면 당해볼래? 그런 일이 생길 수가. 나는 고백해서 혼내줘. 정신 똑바로 차리다 집에 가니까. 나는 고백을 해서 그 자리에서 혼을 내줘. 바로 눈물 나오게끔. 아,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바로 나는 이제 고백해 버리지. 꽃잎 중간 펀치 야무지게. 코트형 상대들은 다 나탕년으로 변해서 정신적 데미지가 큼. 공권력보다 무서운 코트 고백. 말싸움으로 절대 안 진다고. 근데 말싸움을 이기는 게 말빨이 좋아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고백이 살인병기인 사람이 있다. 아, 근데 진짜로 이거는 상황이 중요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면은. 노란 옷 입었네. 노란 옷이 제일 귀여운 키키의 표정 머리에 노란 옷은 유치원생. 상황이 중요한 거야. 난 코트형 누가 봐도 내가 잘못한 건데 내가 말빨로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이거는 가스라이팅이야. 그런 거를 사람들이 보면은 오히려 내가 욕을 먹어. 그러니까 말빨도 세울 사람한테 세우는 게 맞아. 누가 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을 나는 말빨을 써가지고 이기니까 뭔가 말빨이 좋아 보이는 거지. 내가 잘못한 상황인데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말빨로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하잖아? 그러면은 그게 비호감이고 극혐인 거야. 진짜로. 명분이 진짜 중요한 거지. 누가 봐도 내가 이제 잘못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그럼 나한테 먹이를 준 거지. 그런 건 야무지게 물어뜯지. 죽여버리지. 근데 이 사람은 말싸움하면서 드립도 쳐서 보는 재미가 야무져. 솔직히 별로 화가 안 나. 그런 적반하장인 사람들이랑 싸우면 솔직히 화가 안 나. 어떻게 보면 화난 척 하는 거야. 바로 머가리 숙이고 고양이 자세 하잖아. 그래, 신나린한테 내가 그때 그랬듯 했던 거는 토마카스에서 형이랑 교양대전 해보고 싶다더라. 신나린이랑 그때 그랬던 건 내가 진짜 계속 미안하다 그랬잖아. 내가 그게 아니라서. 내 자존심이 세고 그랬으면은 괜히 신나린한테 더 그렇게 했겠지.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형 적을 만들고 싶어. 하지 마. 조불페이 문제 생겼다고? 조불페이 무슨 문제? 이거? 조불페이 뭐야 이거? 팡이오님인가? 왜 그랜저라고 있냐? 결론이 뭐야? 카드 깡 했다고? 근데 난 돈만 받으면 돼. 난 돈만 받으면 돼.
약간 요런 생각을 하는 BJ들이 많습니다. 예. 그냥 타짜 너구리 빙의해 가지고 난 그저 돈만 받으면 돼. 알 거 없고. 그런 거지. 근데 이건 메이플에서 일어난 일이잖아. 그래서 뭐 나랑 상관없는 일 같은데? 광고사에 문제 생기면 BJ들이 다 갚는다고. 예전에 어떤 개 듣보 컴퓨터 업체랑 일을 한 적이 있는데 비즈니스 젖같이 하더만. 컴퓨터 한 명을 이제 받았는데 뭐가 자꾸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AS를 하는데 귀찮다라는 식으로 응대를 해가지고 대본에 뭐라고 했지. 아 이거 내 시청자들한테 컴퓨터 팔아먹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끝까지 결국은 완전 100%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해줄 만큼 해줬던데. 아 그런 건 책임져줘야지. 근데 그럴 수는 있어. 이제 형 때문에 컴퓨터를 잘못 알게 되고 사게 됐는데 나 이거 지금 다 물고 싶다. 형이 좀 책임져 달라. 그럼 그때는 이제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결국 결정은 네가 했는데 씨발 내가 왜 그걸 해결해야 돼? 최대한 성의는 내가 보일 테니까 나한테 물어달라고 하지 마. 내가 한 게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허벌라이프 광고 생각나네. 아프리카 제이가는 되지 않대 준 희대의 광고. 허벌라이프. 불지르고 모르는 척하는 형한테 도덕을 들이밀면 안 됨. 업체의 깡패가 된다는 건 줄 알았는데 시청자한테요 저 키키. 아윤 서울시립대 호텔폼은 폐지됐나요? 진짜야 너 오늘 좀 많이 나대는 것 같아서 내가 한마디 할게. 마지막이야. 집비 이화여대. 오 이화여대 출신 역캠이 있어? 야 고학력자였네. 북경대는 어디야? 감동란 북경대. 아 중국의 명문대학교야. 금화 국민대학교. 그렇구만. 이화여대, 국민대, 북경대, 성지고. 가슴이 웅장해진다. K성지. 성지고. 하얼라님 방송 접는다는 영상은 내가 봤었는데 그 이유가 최장암이었구나. 췌장암이 이게 암 중에서 엄청 악질인가 봐. 2기, 2기, 3기, 4기가 있는데 이게 뭐지 이게? 췌장암은 아직도 정체가 돼 있다. 다른 암들은 초기 발견 시 생존율을 많이 끌어올렸지만 췌장암은 아직도 정체돼 있다. 1, 2, 3, 4기가 원인도 명확한 게 없어서 대다수가 말기에 발견한다고. 그나마 황달이 유일한 편이고 초기암인데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병이 조금만 재발하더라도 워낙에 수술 과정이 까다롭다.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워 초기엔 증상이 없어서
야, 이 췌장암은 아이고. 상복부 통증, 소화불량, 식욕 감퇴, 황달, 피부 가려움증. 아,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걸리나 보다. 암 중에서도 최악이라 그러네. 와, 좀 무섭네 이거. 아, 나도 종합검진 한번 받고 싶다. 종합검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괜히 그냥 좀 그러네. 남일 같지가 않고. 종합검진 조만간 받아봐야겠다. 코트는 유방암 검진 꼭 받아. 비료야, 너도 좀 오늘 과하다. 다음. 먹방 유튜버 찌양 악플러 128명이나 고소했어. 허이구야. 근거 없는 악성 댓글 128명. 엄청 많이 했네. 분식점 관련해서도 악플 단 사람들 추가 고소 예정이라 그러는데. 너네 좆됐다. 얘들아, 너네 좆됐네. 너네 악플 많이 달았잖아. 그지? 해봐. 근데 이것도 약간 좀 그 비꼬아서 선처 절대 없으면 선처 있을 수도. 어이, 드립이 해악적이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뭐 쥐양님이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건 없지 않냐?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이분이 그래도 선한 영향력 행사한다고 여기저기 봉사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딱히 보면 잘못한 게 없어. 괜히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물어뜯고 하다 보니까 그래 보이는 것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유재석도 욕하는 한국인데 뭐해. 근데 그런 차이지. 유재석을 욕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도 유재석을 욕하는 사람을 정상으로 본 사람들은 없지. 그 차이야, 이미지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그 신성 불가침령형인 사람들이 몇몇 있잖아. 김연아, 백종원, 유재석, 아이유, 뭐 이 정도? 손흥민. 그지? 성혁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미지 메이킹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 물론 그 사람이 타고난 온난한 착한 선한 뭐 그런 애들 방송 안 봐. 그 사람들의 그런 타고난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여진 거지. 방송에서 자기 성격대로 그냥 자기 타고난 기질대로 행동을 했는데 어떤 사람 비호감이 돼. 운동선수랑 까는 사람도 많아. 어떤 사람은 존나 호감이 돼. 이거는 그 차이인 것 같아. 타고난 기질. 절대 흉내낼 수가 없는 것들인 것 같아. 똑똑해야 돼. 그리고 멀리 볼 줄 알아야 되고. 맞아. 유연한 사고 방식과 먹어도 고소 안 하잖아, 인정. 유연한 사고 방식과 뭐가 필요하냐? 그러려면은
그 흉내 내기 힘들어 그거는. 왜냐면 길게 생각하고 그래야 되거든. 멍청해도 안 되지. 맞아 맞아. 똑똑하고. 그러지. 통찰력이 필요해. 진짜. 어. 아무튼 탱글다이님이요? 오. 쌩얼이라네. 쌩얼을 아이고, 야, 나 살에 걸렸어. 어우, 쏘리. 인방 이슈는 뭐 이 정도밖에 없네. 인방 이슈는 이 정도밖에 없네요. 와, 근데 이틀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신기하다. 진짜 이 바닥은 재미죠. 이 바닥은 진짜 재미진 것 같아.